좋았어. 오늘은 그냥 간단한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장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듭니다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louds gather over Europe. Mistrust and rivalries between realms threaten to break and flood the world in a tide of total war.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기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이들에게만 즐거울 뿐이다. 에라이 스무이스이. 시작합시다. 어서오세요. 좋아서 나는 미친듯이 그냥 놀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캠페인을 시작한다. 팀으로 나간다. 조언 따위 듣지 않는다. 캠페인 난이도 아주 어려움. 전투 아주 어려움. CPU 움직임 그딴거 안봐. 가자. 지금부터 비엠숙하니 간다. 바이젠티움 stands on the crossroads of Europe, Asia, and Africa. A prophetic dream led the Emperor Constantine to found the city, which is a center of culture, commerce, and diplomacy. This land to become an empire. It requires the strength and courage of one willing to take charge of perhaps the most vibrant city in the world. IBM. 시작합시다. 일단은 우리 팀우르는 팀우르는 아주 훌륭한 국가입니다. 성이 하나밖에 없으며 오른쪽 제일 꼭대기에 우리의 성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 자 불가 진짜 성 하나 주고 병사 뭘로 싸우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팀우르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단은 좀 커야겠군요. 지금은 뭐 할 거 없어요. 미친듯이 그냥 턴 돌리면 됩니다. 가자! 내정을 다져라! 결혼을 한다! 다음, 뭐야? 한 턴, 돌린다! 종교 그딴 거 없습니다. 어디서 종교 따위가 감히 팀우르한테 넘비는가? 종교는 비행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게임 남은 턴수가 1238턴이 남았군. 이런 빌어먹을. 종교는 교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우루입니다. 일단은 이런 걸 딱딱해서 좀 좋은 걸 써야겠군요. 갑시다. 좋았어. 지금은 뭐 별거 없어. 그냥 미친 듯이 돌리면 돼. 하이비엠 어서 오세요. 이게 뭐냐,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인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은 뭐 천천히 성을 확장하며 전투를 즐겨볼 생각입니다. 티무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주 멋진 유자비 문제 때문에 티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 이 성을 건설하라. 이 성 그것이 참 마음에 드는구만. 미친듯이 빨리 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다 처자잼 됐어. 빠르게 올라가. 저희 유튜브는 편집 따위 없는 아주 훌륭한 유튜브를 잘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편집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뭘 편집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체 편집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편집은 내가 하는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는거지. 마덜러스야! 좋았어. 불가가 성이 아주 커지고 있군. 좋았어, 좋았어. 봉기마. 우리가 20등이네요. 소득이 너무 없나? 소집소. 그렇지. 몽골 중무장 중기병대는 유자비 따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 당장 뽑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자비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초반에 아주 훌륭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유자비가 필요 없는 유닛들이 많기 때문에 티모트는 나중에 가면은 그냥 인민군 끌고 댕깁니다. 깃발 부대 끌고 댕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친! 마더러시아가 뭔지 보여주지. 좋았어. 100원을 1000원을 받았다. 내가 아주 거지가 된 기분이야. 마국간. 농민 군병대 노포. 좋아. 무투장. 아니 필요없어. 가볍게 좀 싼 것부터 건설하자. 소집소 건설하고 무투장을 건설하고 난 마국간을 건설한다. 이것도 건설해. 됐어. 다 만들어. 일단은 이거 최대한 빨리 성체 키워놓고 전쟁을 할겁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할거니. 그렇죠. 저건 쩝니다. 우리는 블랙마켓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블랙마켓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심으로 움직이는 BM국의 전사들이다. 절대 유자비 따윈 들지 않아. 월급 그런거 필요없어. 우리는 충성심 하나로 결제한다. 좋았어. 병사가 모여들고 있다. 아주 훌륭하군. 자, 점점 커지죠. 순식간에 막 방화 에프트 노래 틀고 하면 억수로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빨리빨리 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건 약가야. 유자비가 필요없는 유닛이 하나 더 있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기다려야 돼. 좋았어. 자, 이걸 바바 앱데이트 노래 틀고 하면 억수로 재밌겠지. 현재 불가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거대한 성이 된다. 훌륭하지 않나? 뭐야? 선물이라니. 그리고 뭐냐, 이 티무트 의회는 얘가 좀 바보 같아서 턴마다 1000원의 포상을 줍니다. 왜 주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티무트 버그인 것 같은데 애들이 계속 그냥 줘요. 먹고 살라고 무언가를 계속 줍니다. 그럼 계속 챙기면 돼요. 이게 바로 티무트의 위험이다. 정신은 공상당. 그딴 거 없어. BM당이다. BM주의를 시작한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BM주의를 시작한다. 갑시다. 모르크스크 하고 일단 몽골 중무장대 뽑고 유자비 있는 보병은 절대 쓸 필요가 없어. 우리 기마대로 밀 거다. 갑시다. 야, 현재 24턴이 지났고 역시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렉 따위나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합네요. 라멜라 아머. 오케이.
좋았어. 훈련소 아프간 투창병. 좋아, 우린 여기서 IS를 키우겠다. 요즘 IS 엄청 시끄럽던데. 좋았어 좋았어. 나중에 도시도 하나 운영해야겠구만. 반지의 제왕의 기마병! 기르마병대. 오늘은 가볍게 가볍게 이 게임을 선택해서 여길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안에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행 속도는 쇼군에 비해서는 LTE를 할 겁니다. 자하이드 실패. 에루살렘 탈출을 실패하셨구만. 그럴 줄 알았어. 좋아, 이제 천천히 우리의 병사가 쌓이기 시작하는구만. 아, 그래요? 근데 IS 억수로 시끄럽던데 지금? 뭐 난리 났더만. 쇼타임이더만 그냥. 뭔 놈의 IS가 훌륭해요. 뭐가 훌륭하냐면은 석유 팔아갖고 무장해 미친? 웬만한 군사 뭐냐 국가 수준이야. 무슨 테러범들이 탱크를 끌고 댕겨. 이런 미친. 과연 그 탱크를 누가 팔았을까? 누가 팔았을까? 판놈 잡아와야 돼. 갑시다. 괜찮아, 우린 혈족이 다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는 팀우르르니까. 좋아, 세이크. 세이크의 마법관 외교정보 나쁘지 않군. 자, 기다려봐. 다음 생성까지 1턴 남았대. 기다려봅시다. 하이빔! 어서오세요. IS가 탱크를 자체 생산할 만한 기술이 있다고? 뭐야? 뭐 군사국가요? 자, 빠르게 갑시다. 좋소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 방송 알람을 잠시만요. 이거 뭐냐, 중간에 약간 홍보만 한번 하고 계속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 일단은 여러분들 뭐냐,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뭐 웬만해선 스마트폰을 다 쓰실 건데,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 네이버 밴드를 설치한 후 이제 앱인 네이버 밴드를 설치한 후 방송국의 BMG 여기서 이제 우리의 비경대에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방송을 몇 시에 시작하는지, 방송 시작할 시간이 지났는데 BM이 왜 방송을 안 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 저기서 이제 여러가지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 그냥 가입할람 하고 말람 말고, 강제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강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자발적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벌써 순식간에 30턴이 올라가는 마술. 진짜 쇼군 돌타워에 비해서 턴 올리는 건 진짜 빨라. 월등히 빨라요. 아마 한 60턴, 70턴 정도 넘어가면은 아마 여기는 성체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몽골 중무장 기병대. 훌륭하지 않나? 자, 후계자, 넌 밖으로 가라. 어디서 후계자 따위가 성 안에 있는 건가? 집이나 지어. 좋았어, 넌 여기 살아라. 뭐 사나들 있나? 전부 다 유자비가 어마어마하구만. 집에 가. 됐어. 무언의 협박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하이비엠 외치고 뛰어들어오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좋았어! 새로운 가문의 일원이라 아주 훌륭하군. 축복받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온 백성도 이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술탄가의 일원이 증가했으며 이 일은 한 핏줄로서 지배권을 단일성을 강해줄 것입니다. 아주 좋군. 나쁘지 않아. 좋아서 병사를 뽑지 못하는군. 도시는 두 번째 성 점령하면은 받을 겁니다. 어차피 티무트는 한 10턴마다 한 번씩 줘요. 한 8턴인가 10턴마다 1000원씩 줍니다. 가져가라고 1000원을 주기 때문에 뭐 요인 뽑을 게 아니라면은 굳이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약이 나오면은 티무트는 코끼리 타고 댕깁니다. 코끼리 타고 댕겨요. 무서울 게 없는 나라입니다. 디모트는 나중에 가면은 코끼리 타고 생길 거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요. 자, 빨리 갑니다. 빨리 발전하도록 하죠. 현재 40턴.
자본물이 천천히 쌓이기 시작하며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봅시다. 일단 훈련소 22 2턴 지나면은 또 쓸만한 걸 또 쓸 수 있겠구만. 좋아. 아마 이건 치트키 있을 거예요. 치트키도 있고 뭐 스킬도 있긴 한데 뭐냐 영국 아니면은 저쪽에 베니스 베니스가 아니사 권총 뭐냐 확인 무기는 거의 별로입니다. 총 쏴도 잘 죽지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쇼건톨 타워보단 좋아. 그건 확실해. 쇼건톨 타워보다는 총기가 그나마 쓸만합니다. 쇼건톨 타워의 그 뭐냐 화성 총병보다 나. 그건 확실해. 뭐야 이거? 야 예루살렘 뺏었어. 샤비라운 날라가 말라를 참여해야 합니다. 자이드군이 이도교에서 대항하여 큰 승리를 거두며 이슬라임들의 고개를 높게 치켜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자하드가 성공해서 뭐야 이거? 이런 미친놈들. 십자군 뭐하는거야? 야야야 십자군은 뭐하는건데? 죽으십니까? 아니 미친 자하드가 성공했잖아. 십자군이 성공했어? 뭐야 이게? 아 십자군이 뭐냐 패배했어? 뭔 짓이야 이게? 아루살렘 이집트가 먹었네요? 훌륭하군. 이제 곧 십자군의 저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겠지. 아주 훌륭해. 병사 훈련 완료. 외교 정보. 아직까진 우리는 뭐야 이 미친놈은. Your people's ways are just a mistake. Do not address me. 널 죽여도 되는가? Higher Lord. 마더 러시아가 우리를 겁박하려고 왔군. 꺼져라. 널 죽여버리 가서. 하지만 죽일 수 있는 무언가가 없군. 이 밑에 하나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또 다른 땅이 하나 있으니까 가서 뺏어와야겠다. 가자. 칸을 따르라. 자 이만한 뭐냐 본국 들어가 있고 야 밑에 가서 뭐냐 새로운 지역을 먹으러 간다. 몽골이네. 몽골이라 괜찮은데. 쿠쿠다스잼 좋았어. 적절한 사위구만. 가자. 저 몽골 놈들을 쓸어버리겠다. 불과 지금 뭐냐 아직 인구수가 딸리네.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무장 기병대 나오는데 그것도 유자비의 영이야. 그것만 들고 있으면 진짜 사실상 무서울 게 없지. 비엠스카인 아마 여기에 성이 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디더라? 어디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몽골이 아니라 바로 비엠국이 유럽을 쓸어버리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딨어? 사르켈 저기 있었군. 저 구역은 내가 간다. 아직까지는 별 게 없군. 돌립시다. 근데 우리는 뭐 종교가 뭐 없잖아. 무시해 무시해. 우리는 교황 따위한테는 절대 뭐냐 영향받는 나라가 아니야. 가자. 거의다 도착했다. 발견. 훌륭하군. 갑시다. 비엠 함재. 나중에 영국군 가면은 그 마들은 진짜 멋진 거 막 들고 댕겨요. 자, 오케이. 여긴 내가 먹도록 하지. 공성망치를 건설하라. 좋아서 이제 처음으로 공성전다운 공성전을 하겠구만. 성열이 되다. 좋아. 나쁘지 않군. 순이익이 마이너스 180원이라고? 아니 괜찮아. 맞아. 저 밑에는 그걸 쓸 겁니다. 저 밑에는 이제 도시를 써서 이제 돈을 모아 버칠 거야. 저건 뭐 마을이야? 아주 훌륭한 마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첫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화. BM화. 전장의 서막. 좋았어. 공격하라! 공성 무기를 운영할 보병대 따윈 충분히 데리고 댕기지. 내가 바보여? 공성 무기가 뭐냐 보병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 전투를 준비하라.
규모가 참 저렴하구만. 500대 800이라 야 엄청 저렴해. 뭔 놈의 게임 이렇게 저렴한 거야. 멋지군. 디테일이야 최고로 올려. 뭐 시장 이 정도로 렉걸릴 만한 컴퓨터가 아니야. 니들 풀 사용으로 돌려도 이거 돌아간다. 자 사세요. 정품입니다. 정품이에요 여러분. 정품이에요. 미드볼 돌타워 정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품이에요. 정품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깔아야 정품 사서 뭐냐 그거 하시면 돼요. DLC 내 뭐 있더라? 있나? 라이브러리에 있어. 뭐가 있다? 있나 본데? 모르겠어. 가자. 저희 집 컴퓨터 5년 됐습니다. 될까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미드볼 돌타워가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했어요. 잘 돌아와서. 그리고 꽤 오래된 게임이야 이게. 가자. 와 미친! 뭔 놈이 이렇게 저렴해. 병사가 68명이라니. 야 난 만명을 이끌던 사단장이다. 야 궁수가 120명 장난하냐.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건 도대체 누구 코에 붙여야 돼. 야야야 뭔 놈의 저만들 뭐 갑사가 타셨나. 활이 이까지 날라와. 공병대 배출. 장군! 화살이 날라옵니다! 미친! 대륙 탄도미 살이 날라온다! 기마대! 돌격교시! 야 미친 저거 뭐야! 왕 미친! 성벽을 터뜨려라. 야, 이건 뭐 훌륭하군. 진을 펼쳐라. 장군. 그러게 말이에요. 눈이 온다? 멋있지 않나? 생각보다 옛날 그래픽 치고는 괜찮아. 야야 뭐야 저거! 이런 또라이 같은 진군! 미친 몽골 궁기병대다! 뭔 놈의 궁기병이 뛰어나와! 뭐하는 식구야 이거? 좋았어. 다 쓸어버려. 공병대가 파티를 즐기는구만. 너희들은 뭘 하니? 빨리 저거 뚫어버리지. 좋아 뚫어라. 최대한 빨리 뚫어. 시간이 없다. 야 저 뭐 나온다. 뭐 이거 정형 나와 싸우자를 진창하는 건가. 그 결투를 받아주지. 전군 진격. 왕 개판이다. 화살 소.. 뭐냐 화살 소리가 웅장하구만 아주 그냥 대단하군. 불신술! 자 직결 몇 명 뭐냐 부대 직결 룰 놓고 성벽을 파괴하라! 뭐야 야 성벽 뚫어봤어. 뭐야 이거. 야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 야 공성무기가 필요가 없어. 이런 미친. 야 공성무기 버려. 맞짱 들어간다.
싫어 미친. 야 그럼 공성무기가 왜 필요한 거야? 야 애들 줄 타고 들어가니까 뚫어버렸어. 이게 뭐야 이게. 집결. 그냥 뚫린 것 같은데. 친구나라! 훌륭하군. 몽골은 이걸로 끝이다. 우리 티무트가 몽골 부족을 합병하여 우리 비엠스칸이 유럽을 공격한다. 조작법은 비슷하네. 어택! 야 적군이 그냥 썰리는데? 역시 뭐냐 미기부는 게임에 뭐 전략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상성 높은 놈이 이기는 거야. 물량하고 상성 높은 놈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이게 바로 미디블 톨타워다. 가자. 적을 처리하라. 그렇지! 적군 사살! 이 구역의 약쟁이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 승리! 플러스 뭐냐 생존게임까지. 전쟁게임과 생존게임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뮬레이션게임까지. 물론 연애 시뮬레이션게임은 아직 방송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피난 중인 사람들 몽골 먼 동쪽에서 온 이 유목민 기병들은 서구에서 마지막 거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앞지에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승리의 영광이 서린 순간이 분명하지만 이 유목민들은 도달하게 될 인근 지역에는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동 중에 있을 걸 때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 그렇지. 미디블 톨타워의 재밌는 점은 구강 어택이야. 왕이 잘 돼야 돼. 여기서는 왕이 잘못하면은 박살이 나기 때문에 왕이 잘 돼야 돼. 딴 건 뭐 필요가 없어. 예민 도미네이션 월드 뭐냐 워 각오 한번 듣고 싶어요. 전쟁을 준비하라. 뭐야 아니겠습니까. 별거 없어.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또 다른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된다면 어떠한 자본력을 때려부어서도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하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배피를 뭐 오늘 뭐 끝나고 뒤풀이 방송으로 배피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